요즘 큰 화제인 돈빵 마들렌, 과연 무슨 맛일까? 히타남이 직접 먹어봤습니다. 정상적인 걸음걸이로 마들렌을 개타러 갑니다. 이야, 박스도 판다의 시그니처 컬러로 예쁘게 패키징 되었네요. 박스를 열어보니 부바오의 앞뒤를 형상한 포장, 그리고 쌍둥이 판다 코스터. 맛이 궁금하니 근무자분들께 먹여봤습니다.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를 맛이네요. 혹시 직원이라 그런가 싶어 손님에게 부탁드려보기로 했습니다. 마침 뒷모습이 비비지의 은하와 꼭닮은 분이 계셔서 흑심을 품고 다가갔는데, 어이, 진짜 은하네. 크림빵에 먹는 마들렌의 맛은 어떨까요? 맛있나 봅니다. 마지막으로 먹버스 족장님께도 부탁드려봤습니다. 거의 워터로 먹는 러버우네요. 곰부빵이 터진 느낌. 오늘의 결론, 뚱빵 마들렌은 눈으로 귀엽게 한번 먹고 입으로 맛있게 두번 먹는다. 끝!